다음 에피소드로 진행해주네.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ownership 있죠? Understanding ownership. 요거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So what is ownership부터 해서 간단하게 이전에 했던 것들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나갈 겁니다. 뭐 복습이니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때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메모리 앤 앨로케이션도 있는데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준비해야 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너십은 is only for data on heaps입니다. 힙이죠. 힙에 있는 데이터와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related to data on heap. 근데 스택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ownership 개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 primitive 타입들, 데이터 타입 뭐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그냥 숫자, 넘버와 그리고 불린 있고 또 뭐가 있죠? 투플 있죠? 이런 것들은 오너십하고 개념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힙에 있는 것들만 상관이 있다는 거. 요즘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좀 헷갈리는 것 같은 것들. 그것들을 한번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너십은 하나의 블럭 단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포인트, 예, 왼쪽에 있는 것은 포인트, 그러니까 variable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힙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ownership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힙에 있는 데이터에 매칭되는 variable은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고 꼭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힙과 스택, 그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힙에 있는 데이터에 가리키고 있는 스택 상의 배리어블이 S1과 S2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식. 요걸 S1이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 S1과 S2가 오너십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가질 수는 있지만 러스트에서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니까 컴퓨터 자원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variables. 지금 왼쪽은 다 스택이고 오른쪽은 힙입니다. 왼쪽에 있는 variable이 다른 S1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S2가 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면 S1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drop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 공부했던 drop이 뭔지 아시죠? drop 마찬가지입니다. is only related to data on heap입니다. 그죠? 그래서 ownership이라고 하는 개념과 drop이라고 하는 개념, 둘다 힙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클론, 클론은 데이터를 복사하는 거죠. 그게 복사하는 거고, 그리고 stack only 데이터는 카피 트레이트는 stack only 데이터, 그러니까 primitive 데이터입니다. 프리미티브 데이터 2분의 1 들어주면 되겠네. 데이터 타입 아 스폴츠라고 그러나? 스폴츠 카피 트레이트 복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복사를 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x equal 1 그리고 y equal x 이렇게 했을 때요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y라고 하는 variable 이름으로 별도로 복사되어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도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y도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는 것. 그것을 카피 트레이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전에 봤던 요게 카피 트레이트죠. 요거. 그죠? S1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S2가 가리키게 됐을 때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프리미티브 데이터에만 해당된다는 거. 그 점입니다. 스택 이거 프리미티브 데이터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도 있죠. 스트링 슬라이스도 마찬가지.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갑니다.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왜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어느 10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설명이 조금 또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S1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 복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됐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S1 Givers Ownership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펑션이 이 펑션이잖아요. 스트링을 리턴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스트링 오브젝트 하나 만들죠. 얘는 힙 데이터입니다. 스택이 아니라 그죠? 힙 데이터 이 녀석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레퍼런스 포인터가 되죠. 일종의 포인터를 리턴하게 되면은 C 언어의 포인터와 같은 개념이에요. 걔가 여기 담기는 거죠. 그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썸스트링이라고 하는 포인트, 썸스트링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뽑아서 S1에 담는 과정. 그러니까 ownership이 어떻게 되나요? Givers ownership, Givers ownership function, 그죠? 이 녀석의 return value가 뭐예요? 요거죠, SumString, 그죠? 요 SumString의 소유권을 Givers ownership이라고 하는 function으로부터 S1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function으로부터 variable로 데이터의 ownership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두 번째는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string from hello라고 하는 function입니다. function이죠. 아규먼트로서 여기 주어져 있는 겁니다. 뭐 명칭은 메소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메소드도 function이죠. 이 function으로부터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소유권을 S2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2를 지금 여기다 담잖아요. takes and gives back이라고 하는 function에다 S2를 전달하죠. 연습입니다. 연연성.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S2의 소유권, 그죠? S2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요 펑션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더 이상 S2는 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takes and gives back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리턴을 하죠. 또한 스트링을 리턴합니다. A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리턴해요. 그러면은 이 takes and gives back이라고 하는 펑션이 가지고 있는 이 a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그 소유권을 S3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펑션과 variable들 간에 데이터,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이것이 ownership mechanism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